자, 마태복음 14장 열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었고 늘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넣어주시어서 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목적들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기다리게 준비하게 하실 텐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산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잘 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제자들이 아주 격심한 사나운 바다 바람 폭풍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되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무리와 이렇게 분리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다를 건너는 중인데 이 바다 폭풍에 맞서서 투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록된 목적,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죠. 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살펴볼 텐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가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어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생의 교훈들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폭풍에 맞닥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의 폭풍이 더 다가올 것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폭풍 중에서 아주 강한 폭풍인 경우에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맞서보지만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폭풍도 있습니다. 본문의 폭풍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을 그 인생의 폭풍 동안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명확한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징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징계도 유익하죠. 그것이 연단과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은요, 홀로 고립되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폭풍에 맞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보상으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제자들과 위치적으로 분리가 되었죠.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전에 이렇게 5,000명이 넘는 군중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실컷 먹었습니다. 남은 음식도 있었죠. 이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왕으로 삼기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그 동기는 완전히 잘못되었죠. 그래서 억지로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명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고 군중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가시관을 쓰셔야만 하는 것이죠. 피 흘려 죽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방법 외에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반드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서 죽어야만 되십니다. 그 방법 외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인의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저주를 받은 당사자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왕이 될 때가 아닌 것이지요. 제자들을 미리 보내셨는데 또 이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또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벳세다로 그렇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표적으로 실제적인 문자적인 산을 말하는 것인데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시는 사역은 중보사역입니다. 두 대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중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다가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생각으로 잘 무장해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몸의 지체를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에요. 그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갈릴리를 건너서 갈릴리 서쪽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바로 박해는 예상될 것입니다. 장소가 바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파도가 일어나는 현장이지만은 이것은 영적인 그 부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간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간섭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필요한 바로 그런 부분이죠. 모든 징계가 다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용광로에서 모두가 다 100%의 순금을 다 생산해내지는 못해요. 똑같은 용광로라 하더라도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 반응함으로 인해서 은이 아주 새하얗게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폐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똑같은 고난과 역경이라 하더라도 요나가 받은 그런 그 고난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요나가 받은 고난은 그야말로 고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하나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배 밑으로, 제일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마음의 위로를 받았죠. 그것은 잠정적으로 잠깐 육신이 주는,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보상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중단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다고요. 너무나 어렵다고요, 영적으로. 그러나 무슨 변명거리가 생겨서, 핑계거리가 생겨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아무리 성난 파도가 곧바로 닥칠 것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요, 그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주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합니다. 어떠한 대적도 그리스도인을 대적하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귀는 고소하는 자지요. 끊임없이 빌미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때의 그 고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인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까? 단 한 건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소송 한 건에 대해서도 패배하지 않고 모두가 다 승리하신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대환란에 있게 되어지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주 우리는 혼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요.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내 마음을 알아두지 못할 그런 상태에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중보와 동시에 성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는 바다 한가운데죠. 투쟁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가야 되는데 맞서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현재 교회 시대의 경륜입니다. 그러나 이 배의 선장은 위에 있는 시온산 위에 계시죠. 우리의 구원을 이룬 대장이십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통과하지 못한 폭풍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폭풍이라고 하는 폭풍의 모든 종류는 다 경험하시고 승리하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인생의 폭풍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떠나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선장의 가족들도 포함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는데 돌풍이 갑자기 몰아쳤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뒤집힐 정도로 심하게 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어났고 옷을 주섬주섬 그 입음으로 인해서 아주 임박해온 위험에 대처해야 될 그런 순간까지 그렇게 닥쳤습니다. 선장의 막내 딸도 깨어났습니다. 8살이었는데 눈이 휘둥그레하면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잘 전달을 받았어요. 진지하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아빠가 갑판에 계셔? 그렇다고 말을 했어요. 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깊이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어린 아이의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아주 좋아하십니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많은 지식이 요구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소녀가 알고 있는 자신의 아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폭풍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까?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는 폭풍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잠을 자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천사들을 통해서 입증하셨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입증하셨고 본인이 스스로 또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입증하셨어요. 자기 집을 멀리 떠나서 여행을 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난 집주인과 연관시켜서 집을 잠시 떠났지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죠?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희미하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밤은 네 경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점은 watch예요. watch. first watch, second watch. 네 가지 경점으로 이루어졌는데 밤 경점부터 이 저녁 경점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제일 어두운 때는요.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아침 경점이에요.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 제4경이죠. 네 번째 경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관련되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라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부분을 상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 네 번째 경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밤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저녁 경점부터 시작되었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침 경점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곧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관념입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 일하시고 두 번째 날 일하시고 엿새간 일하셨죠. 일곱 번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천년이 여섯 번 지속되고 일곱 번째 천년에 해당되어지는 순간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이 여섯 번 다 지나갔죠. 이제 일곱 번째 천년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바로 아담과 관련돼서 시작하게 됐을 때에는요. AD 2000년이 되어지면 일곱 번째 천년이 시작되었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죠.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샘하지 않으시고 건너뛰는 기간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의 계보가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1장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세 세대, 그것은 세마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것입니다. 아합의 죄가 왕의 계보에 영향을 미쳤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건너뛰는 것입니다. 재판관기에서도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그런 기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건너뛰시죠. 그것이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아침 경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KTX 타기 위해서 부산역에 이미 나가 있다고 한다면요, 조금 1분 2분 연착이 된다고 해서 부산역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모든 절차 다 밟고 지금 대기실에서 게이트 앞에서 앉아있는 사람인데 안내방송 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30분 연착됐다고, 미루어진다고,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공항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는 사람은 그런 삶은 그 부분이에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기 상황이 있죠. 안내방송입니다. 좀 이륙할 때가 됐으니까 안전벨트 다시 점검해달라고, 앞에 놓인 테이블 그거 원위치로 해달라고, 그 소리를 들은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재림의 경로는 무엇입니까? 바다 위를 25절 다시 보십시오.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는 거대한 물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38장 30절에서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창세기 1장에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재창조하실 때 물로 온 세계가 다 심판을 받았죠.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물을 밀어냅니다. 위로 위로 밀어낸다. 그러니까 공간이 형성이 되겠죠. 그 공간이 바로 우주예요.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이 있고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이 있어요. 그 물의 양은 대서양과 태평양, 인도양 그것을 합친 수억 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깊음의 표면, 그것은 얼어 있습니다. 유리바다라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죠. 땅이 흔들렸죠. 바위들이 갈라졌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성막, 땅에 있는 성막이죠. 그것은 예표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통해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하시고 나서 곧바로 또 내려오셨죠. 40일 동안 지상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죠. 바로 그 문을 통해서 통과해 가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경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대한 물층을 다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염소와 황소들의 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모형이 아닌 실제 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염소와 황소들의 피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희생 제물로 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만이 가능하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9장 23절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모든 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염색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물을 피로 바꾼 적이 있었죠. 그 역사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될 텐데 대환란 때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 16장에서 바다가 피로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원천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자 모든 물은 다 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기적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물은 바로 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적용될 때 유월절에서 문 기둥에다가 피를 뿌렸죠. 거기에만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문 윗기둥에도 피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바다를 통과했죠. 위에도 물이었고 양 옆에도 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 윗기둥에 뿌려졌을 때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피가 뿌려졌을 때 여러분은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거대한 물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용된 그 물층을 건너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러 가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겠죠. 여러분의 이름, 각자의 이름을 호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에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이름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양은 사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참된 양은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에요. 명령만 하면 순종하는 것이 참된 양의 특징이죠. 자신이 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돼요. 나는 참된 양인가? 나는 거듭난 적이 있는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될 때에 동시에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시죠. 그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소리로 들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있기까지 성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까맣게 모를 것입니다. 이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를 것이에요. 왜?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그러나 보시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가 그래요. 결코 도달해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과 창공 위에 있는 물들 사이에 그리스도인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어부는 물고기 낚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바다에서 바람은 거슬러 불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가 받은 고생을 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제자들 보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 결과가 고생이라는 것이에요. 박해라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훈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것이에요. 결과는 평온해질 것이고 결과는 목적이 도달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역자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군사이고요. 세상의 풍조에 저항해서 싸우는 훌륭한 군사이고 이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바로 그 당사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 교회 시대에는 믿음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해요. 엠마오로가 내려가던 제자들 가장 가깝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지 몰라요.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누군지 몰라요. 유령이라고 말해요. 그때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가장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잖아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은혜의 한 방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고 한다면 단박에 알아보실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무지하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푼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깝게 여러분 옆에 계신다 하더라도 몰라요. 차라리 기적을 이렇게 베풀면 이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유령이더라고요.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 때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그분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폭풍 자체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라 그 폭풍을 주관하고 있고 폭풍 한가운데 계시며 그 폭풍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인가? 내 믿음의 방향은 제자들이 가는 것처럼 갈릴리를 갈릴리 바다를 가로지르는 올바른 방향에서 나는 놓쳐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요나처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 만나는 폭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라고 나는 기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인가? 여러분이 아시죠? 요나가 돌이키기 전까지 바다의 폭풍은 멈추지 않아요. 징계는 언제 끝나죠? 뉘우칠 때, 돌이킬 때, 회개하면 징계는 자연스럽게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린다고 한다면 그냥 고생으로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에는 거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 사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폭풍을 잘 통과했다고 한다면 폭풍은 성도를 정년케 한다라고 한 사실도 잘 아는 것입니다. 28절에 다시 보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실제로 걸었죠. 믿음은 도전입니다. 다 계산해보니까 이거 승산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전입니다.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고서 한 발 한 발 내가 내딛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 발을 내디뎠더니 홍해가 열린 거예요. 실패해도 도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죠. 즉각적으로 다시 믿음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죠. 도움을 요청한 성도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지연시키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요청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경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로 보통 비난을 하죠. 그러나 반대입니다. 배에 몇 명 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바다 위를 걷겠다고 무모하게 바다 위로 뛰어내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 한 명이에요. 베드로뿐이에요. 베드로는 할 말이 많다고요. 진짜 군대 갔다 온 거예요. 물 위로 걸었던 적 있던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누가 나오겠어요? 누가 나와? 인생의 폭풍,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더 늘어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날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증진시키십니다. 그 어려운 날들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은 늘어나지 않아요. 연단되지도 않습니다. 폭풍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 단계 더 도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거친 폭풍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2절 보십시오.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여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믿음이 마지막 도달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기도의 대부분은 고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가 있을 것이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해 드릴 것입니다. 고백이에요. 진정한 고백은 이렇게 거친 바다 바람을 통과하고 나서 거친 폭풍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라고 즉각적으로 생각이 들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예외되는 사람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를 가지고 점검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방향인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확인을 하십시오. 그것이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면 요나가 걸어갔던 그 길임에 틀림없어요. 바꾸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람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확신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폭풍 자체로부터 얼마 동안 지켜주지 않으실는지 그건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많으면 1년, 2년 지속될 수도 있어요. 바울 같으면 평생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나요. 반드시 폭풍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야 되고 노아를 생각해야 되고 노아는 120년이나 걸렸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목적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본인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증거했고 사도들도 증거했고 성경 자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여러분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들을 마귀들로부터 취하시기 위해서 능력 가운데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폭풍의 한복판에서 모든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무리 험한 여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재림의 기간은 한 주일 더 가까워졌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의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이 돌리실 영광은요. 폭풍이 아니면 돌리지 못할 영광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영광이라고요. 여러분만 드리실 수 있는 영광입니다. 확신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